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세계복음화 완성 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인도 땅에 14 600만이나 되는 저 인도의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4개 영혼이 있는 인도 땅에 하나님 역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시간에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소수민족들 속에 역사는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성교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하나님 40억 영혼을 전도하며 수산 운동에 인도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과 하나님 교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시고 그 땅에 파수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군사들이 일어나서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 땅의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와 있는 인도인들이 하나님 전도자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40억 전도운동, 추수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